야, 이 새끼가 너 주작했지? 이 새끼 주작하다 딱 걸렸어. 야, 이 씨발로! 일로 와! 쌀 수 있어! 밤에 굶리겠습니다, 진짜. 너 먹고 싶어, 너 결국? 어? 아니, 나 힘이 없으니까, 일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? 네, 좋은 제안을 한번 해볼까? 편서데이! 잠깐 일로 와볼래? 지금 정재는 배가 너무 고프대. 여보. 편서도 배고프지? 나 끝나고 뷔페 갈 거야. 너? 혼자? 쟤 혼자 맨날 샤브샤브 가. 아니, 너 배고프지? 어. 샤브샤브. 야, 너 근데 살 너무 많이 쪘다. 그치? 난 지금 카메라 앞에 못 써. 야, 얘 봐봐, 이거. 와, 저 버려봐. 야! 와, 야! 너 리즈 때 나왔네! 아, 나 아, 내일 단식만 가나? 너 거의 마돈나야, 지금. 제이는? 술 먹고 싶지? 여보. 땡기네? 너 술 먹고 싶지? 나는 지금 어떤 그 리즈가 있는 줄 알아? 일정이 안 나와. 촬영할 게 없어. 아, 리즈를 채우는 게 뭐야, 그래서 너의 생각이. 매서? 꼴땡이 밥상이. 내가 삼겹살 쏘기. 사장님한테 네 개를 뽑아달라 그래. 이름 네 개를 적어가서 이름이 불리는 사람은 나가면 돼. 그 사람 나오면 그렇게 다 충족이 되는 거야. 내 니즈는 아, 촬영분이 필요한 아, 거고. 넌 촬영분이 필요하고 얘는 근데 머리숱도 좀 니즈가 좀 필요한 거 같아. 좀 필요한 거 같아. 야, 이거 얘기 좀 해줘. 촬영할 때 아씨 그냥 촬영하지 말라. 이거 얘기 좀 해주라고.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촬영하고 있어. 아, 여기서 가위로 진 사람? 어. 삼겹살 속이. 야, 맞았나? 야, 너는 그냥 빠져도 돼. 이러면 안 되겠어. 불편해. 저 이면지에다가 이름 좀 내겠어. 아니, 한 명 이름만 안 쓰면 되지. 결제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빠졌어. 화장실 가셨을 때. 안녕하세요. 아니 그 휴지 통으로 하면 돼. 휴지 통은 어디 있지? 잠깐만 그거 줘봐. 어? 그거 잠깐 줘봐. 뭐? 아니 이걸 줘봐. 그거 병신. 줘봐. 지랄이야. 아니 이거 줘봐. 왜? 줘봐. 왜? 아 씨발. 아니 왜? 개새끼야 이 새끼가. 너 주작했지? 이 새끼 주작하다 딱 걸렸어. 야 잡아 현수야. 주작이면 맞는 거야. 어? 주작이 아니면 내가 맞을 거야. 현수 하나 있어. 제이 하나 있어. 재열 하나 있어. 이게 나여야 되는 거야. 내가 아니면. 야 씨발아! 일로 와! 새끼야! 누나! 이 새끼 돈 내기에다가 그 지랄 지금 하는 지랄 해? 일어나! 일어나 씨발! 어, 저 아니에요. 이런 씨, 일로 와, 같이 써! 같이 써! 같이 써! 쌀 수 있어! 왜 같이야? 너 또 장난해? 제인 사장님 삼겹살 그 8인분 주세요. 8인분 우리 문제도 있어요? 아 콩돼지 찌개도 하나 된장찌개 주세요. 그 스팸 들어간 부대찌개 넣었죠? 네. 삼겹살 이렇게 먹어 있다. 난 이미 장전해놨어. 현수가 뭐 폭파 대회 준비하나? 나 와 진짜 맛있다. 아 제가 세 개씩 먹는다고. 그냥 고기 세 개만 넣으면 돼. 그렇지. 어? 드러냈어. 소화됐어? 어 됐다.
타이 밥 한 조각 떠오르고 아, 잘 눌렀어. 어? 슬슬 절절할 때가 온다. 사장님, 저희 현재 얼마예요? 16만 6천 원이요. 16만 원이요? 에이, 나 안 믿어. 부패 날 거지. 무슨? 아, 진짜 나만 아니길. 아, 느낌이. 너 거, 너한테? 최대한 정신 승리 하려면 마지막 한 점까지 오가야 될 거야. 아, 너. 아, 내가 내면 어떡하지? 나는 안 억울해. 아, 16만 원 먹은 것 같아. 하영씨, 뭐 하나 붙여야 되잖아. 네. 이거를 아무거나 하나를 뽑으셔서 네. 이름을 불러주시면 돼요. 네. 세 개까지 해줄까요? 네, 세 개까지. 천천히. 어! 현석. 현석. 나무지는 분들이 있어. 그럼 나가. 결렬. 결렬. 참고로 저 5인분 제가 언제 내가 느낌 안 좋게 그랬잖아. 제니 그만 내 좋은 제안을 한번 해볼까? 아, 우리 좋았다. 와, 뚫렸다. 아, 좋... 와, 근데 좋은데?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집이 두 배로 맛있네. 계산하고 나서 더 맛있어지는 쪽이야. 고. 계속 두둑하니. 가자 여기 뭐. 네, 맛있는 거 한번 먹었으면 됐지. 아, 핸드폰 더 아, 씨발 핸드폰 놓고 왔어.